아니 지금 뭐 바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근태입니다. 저는 이달 초에 모수 조정에만 그치게 되는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모수 조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단순한 모수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연금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또 연금연구회에서 관련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연구회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금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김근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에 즈음하여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연금연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대표단에 의해 선호된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가져올 참담한 미래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문제 제기들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공론화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입을 빌리지 말고 연금연구회가 지적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은 대다수 연금 전문가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정치권에서 갑자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43%와 45%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최근에는 중간값인 44%, 심지어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자칭 연금 전문가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몇몇 언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44.5%가 좋겠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첫째, 가장 최근에 여당이 44%를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렇다면 44%와 45%의 중간인 44.5%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이 이유일 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소득대체율 44.5%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습니다. 2023년 현재 1825조 원 GDP 대비 80.8%입니다. 1825조인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 원 GDP 대비 125.9%가 됩니다. 6,509조 원으로 3.5배나 더 늘리게 되는 계약 중에 계약안이라서 그렇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이처럼 미적립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대체율 44.5%를 지급하면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한 22%를 거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려 9%포인트나 작은 13%만을 걷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래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결정권자들인 586세대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마치 월핀 효과와 같은 보험료율 4% 이상이 초래하는 중단기 착시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2093년 무려 2경 16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44.5% 족보도 없는 이 계약안을 채택할 경우 누적 적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일부 특위 관계자들의 발표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의무 납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할 경우 이것은 시민대표단의 결정사항이고 2033년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64세로 연장될 경우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계약안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누적 적자는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수치가 떠돌고 있습니다. 소위 국민연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앞세워서 계약안을 개혁안으로 호도하고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주어졌던 연금개혁의 기회는 사라졌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 여야 대타협 이란 용어를 쓰면서 소득대체율 44.5%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을 해버린다면 그 야합의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분노한 미래세대, 분노한 MZ세대들이 개혁안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호도시킨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합의 주역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곡된 자료로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국민연금을 이 지경까지 이 상황까지 몰고 온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2대 국회에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노소득 보장과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룰에 기초하여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입니다. 눈앞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 되거니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만을 위해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모른 척해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공허한 구호가 아닌 수치로 드러나는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이것만이 이념과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이제 얘기합니다.